오늘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주를 예비하시고 거기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드리라 할 때 정결한 짐승들은 일곱 쌍씩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그것은 제사에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죄 없는 짐승들을 죽여서 그 향기를 맡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잘 이것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죄 없는 동물이나 또 새들이나 이러한 생물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지 우리는 아마 그들의 피를 모아놓으면 엄청날 겁니다. 그들의 피를 모아놓으면 아마 강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피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있으면 사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망이 돼야만 결국은 그 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죄도 없고 죄도 모르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님을 그냥 죄덩어리로 삼았다.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 뭐죠? 우리 죄가 없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눈앞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에 전부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지옥의 그 깊은 바닷속에 미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지고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지옥까지도 대신 갔다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보셔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방주 속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에 쓰인 그런 동물은 몇 마리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코로 호흡하는 새들과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물론 죄가 있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 비참하게 물에 익사해가지고 그 죽게 했으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그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는 것, 그들의 신음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 산천 초목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때 결국 말씀하신 거 이제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에?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결국 땅을 저주하리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로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질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해서 우리가 드려가지고 주님이 향기 맡는 게 아닙니다. 그 짐승들이 죽어갈 때 특별히 그 향기가 말이죠. 레위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향기를 맡았는가 하면은 그 짐승의 그 기름이 막 탈 때 얼마나 고소합니까? 기름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너희 기름 먹지 말라. 피도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기름은 내가 맡는 향내다. 너희가 먹는 게 아니다. 이건 태워서 결국 내가 맡는 향내다. 이건 구약시대의 육신, 육적으로 정말 그림자를 보여준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벌레처럼 짐승처럼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을 때 거기 쭉 시편 22편을 내려다 보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다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다. 응? 나는 벌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마치 아벨이나 노아가 제단에서 완전히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피는 떨어버리고 완전히 태워서 내장까지 태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향내를 맡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옛날에 번제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이 드려졌지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번제로 드려져서 영적인 번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향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향내를 맡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분의 향내가 없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이 죽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히 드려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뇨가 없고 예밖에 없다. 예밖에 없어요. 말씀에 무조건 예예요. 아니 세상 군대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예 안 하면 그냥 때리고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에서 어찌 아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글쎄요. 그거 제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걸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요즘 하기 싫으면 되게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예 아니면 노인데 이거를 자꾸 기도해보겠다. 이거는 하기 싫다는 얘기를 표현할 때 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기도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향기에 관해서 증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참 깨달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참 로마서를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 모든 서신서들을 통하여 알려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1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리를 죽여버리고 산재물로 드려버리고 완전히 제단에 바쳐버리고 주의 제단에 바쳐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 아까도 찬송했지만 제단에 다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다 바쳐서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 이게 그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이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면은 그것은 우리 것이 된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이 안 하느냐 하면은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안 해요. 좀 어려워야 해요. 좀 어려워야 뭐 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다고 그러고 유식한 사람은 어렵다고 그러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사야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갖다 주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무식하다고 무식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뭡니까? 속는 것입니다. 이게 속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들이 안 믿으면은 저들이 맡는 향기는 우리부터 사망의 향기를 맡아요. 자기들이 이제는 죽는다는 지옥 가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화를 벌컥 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싫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사망의 형계가 가니까 화를 벌컥 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 없는데 네가 왜 지옥이 있냐고 그러니까 왜 지옥이 없으면 왜 아저씨 화를 내시냐고 지옥이 없으면 나를 좀 인도해가지고 너 지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옥이 없으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참 불쌍하다 그랬는데 왜 화를 내시느냐고 사망의 향기가 가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사망의 향기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할 때 대화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서로 맡게 되고 서로 모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막 힘이 빠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들고 그러지만은 같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확 오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증거하기를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 형제에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만 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나같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가 뭔데 그러냐고 이런 것을 말하면 가면은 그 사람부터 나는 향기가 자기에게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보면은 깽들이 보게 되면은 깽 다른 사람을 많이 끓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아 너만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지 이래가지고 서로 위로받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때문에 짐승도 이제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죄 없는 짐승이 죽기를 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와 함께 있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난리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것만 해도 집에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임할 텐데 그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안 죽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내가 뭐라고 이미 죽을 썩을 몸인데 뭐라고 이걸 붙잡고 시체 붙잡고 신음하지 말고 다 놔버리고 무덤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복종하면 될 텐데 이거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다 문제입니다. 교회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다 문제예요. 에?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라 이것입니다. 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럼 그렇게 여기고 이제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지식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법적으로. 세상도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법에 사인하면은 그 상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지금 불법 체류자였을 때 법에 불법 체류자 사면해주고 사인하면 내가 갑자기 법적으로는 그 순간에 내가 합법적인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양은 똑같아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양은 옛날 모양과 똑같이 보여도 법적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제 드려버려라 하나님께 .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럼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대통령이 사인해도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는데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사랑이 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네? 이것만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마땅히 제단에서 불살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까지 가서 영원토록 불타야 되는데 옛날엔 짐승들을 죽이셨고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차마 못 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불살라 죽으셨는데 사실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철저하게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분의 절대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들어졌을 때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주님 이렇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을 통하여 이 사랑을 전파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를 붙잡고 있고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놓지 못하여 해방되지 못하여 스스로 묶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우리가 죽음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그 향기를 주님이 맡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